웰컴 투 분데스리가 TVN 스포츠 웰컴 매치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 그랜트 그리고 다니엘 마르코스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다니엘 마르코스 이제 붉은색 머리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 14승 무패의 선수고요. 데이비 그랜트는 15승 6패 현재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국 파이터. 자, 뭐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베테랑 하파의 아순사우를 은퇴시켜버렸었죠. 이 데이비 그랜트 선수. 그 전 경기의 그 패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경기 포함 그 전 경기의 승리 연달아서 연승을 만들어내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그랜트가 되겠습니다. 케이지 중앙 차지하고 있는 데이비 그랜트고요. 네. 마르코스도 굉장히 화끈한 선수인데 오늘은 또 그랜트의 저런 훅을 경계하는 거겠죠. 상당히 신중합니다. 자, 가드를 올린 채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마르코스. 오! 아래쪽 좋았습니다. 로우킥으로 좀 디딤발을 좀 잘 차봤고요. 그랜트는 저 소위 막 붕붕 훅을 막 휘두르는 스타일이거든요. 화끈한 스타일인데 그걸 마르코스가 알고 잘 경계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는 얕은 타격들만 몇 개 주고받았습니다. 큰 공격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센스 전환 이후에 한번 빠르게 들어갔던 그랜트. 반면 저 서로 가는 노려봤으면 아래쪽 또 들어갑니다. 자, 가프킥 마르코스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 마르코스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만 안쪽으로 닉킥 시도하면서 찔러놓고 빠집니다. 커버링이 두텁습니다. 마르코스가 역시 파워풀한 그랜트의 스타일에 맞춰서 디펜스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고요. 날카로운 스트레이트 노려봤던 그랜트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타격에 대한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방어 상수 좋습니다. 이렇게 앞면을 네. 노려봅니다. 자, 킥을 팔로 돌려주면서 니키 계속 노려보는 그랜트. 마르코스가 압박합니다. 자, 쫓아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랜트의 움직임을 읽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카프킥 오늘 마르코스가 지금 여러 차례 맞추고 있거든요. 네. 작전 짜온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싸우려고 있습니다. 자, 큰 걸 한번 노려봤는데 던져놓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거리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큰 아프리카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마르코스. 이렇게 1라운드 끝냅니다. 송야동도 빠지면서 결국은 이제 폰트와의 대결이 실현이 됐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래쪽 또 한번 움직여봤던 장면. 하지만 마르코스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앞쪽을 밀면서 마르코스도 한번 휘둘러봤는데요. 이거 많았습니다. 자, 불이 붙나요, 영 선수? 자, 이제는 정차 하나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더 한번 꽂고 있는 그랜트입니다. 네. 상체 방어가 정말 단단합니다. 이번에 잘 꽂습니다. 또 한번 아래쪽 하면 가드를 여전히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1라운드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익숙해졌죠. 서로의 타이밍에 클린치 한번 노려봤고요. 마르코스 그 사이에 타격들이 좀 앞면에 들어가면서 그랜트가 출혈이 좀 났습니다. 아래쪽 이번에 또다시 날카로스는 마르코스 스텝이 좋습니다. 또다시 뒤로 빠집니다. 이번에 상대편 레그킥도 다리 올려놓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휘두르는 장면. 네, 시간차 잽으로 두고 밀고 들어가면서 훅 한번 노려봤는데 그랜트의 카운터가 빨랐는데 커버링을 올리는 속도도 되게 빨랐습니다. 수비가 엄청납니다. 연습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랜트전에 대한 그러니까요 수비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커버링 어느새 바싹 올리고 있죠. 네. 니킥 숙이는 순간에 니킥 카운터 맞추게 날리는 게 아무리 인류 선수들이라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저 머리 숙일 때 한번 세팅하고 싶거든요. 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터프한 사람인데 세게 들어갔네요. 아이고, 네. 아유. 포커페이스를 진짜 그 카프킥을 맞아도 유지하던 사람이 아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에 네. 사과를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 마르코스 필요하죠. 네.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훅으로 여전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속도를 올리고 있는 양 선수. 네. 역시 하드펀처를 상대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죠. 다리를 묶는 거죠. 네. 순간 목을 한번 잡았습니다만 네. 얄밉게도 그랜트 입장에서 말이죠. 잘 움직이네요. 또 한번 아래쪽. 네. 초록하는 레그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약간 기습적인 엘보네. 네. 이것도 맞받아치네요. 네. 근데 그랜트는 어쨌든 적극성은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아래쪽. 이번에 얼굴. 자, 큰 거 주고받습니다. 자,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하면. 네. 자, 꽂아주고 있는 마르코스.
자, 잽으로 그랜트의 공격을 오히려 끌어내고 있는 마르코스. 저 안쪽 들어가는데 마르코스가 계속 시도했었던 안면 타격이 출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저 특유의 양욱이 나오기만 하면 빠져버리는 마르코스네요. 맞불을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자기가 후피 들은 거를 맞출 마음은 있는데 같이 휘두를 마음은 없어요. 좋은 스텝을 가지고 있는 마르코스, 다니엘 마르코스의 그 움직임, 서로간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격렬 하면서 경기를 바로 풀어냅니다. 이거 아래쪽 레그 킥들은 뭐 어느 정도 교환이 되는데 테이크다운 시도? 자, 코너에서 테이크다운 주문도 있었거든요. 섞어보라고. 하지만 방어 좀 여유 있게 됐습니다. 이 근접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좀 주문했던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 견뎌내고 빠져나왔고요. 네. 아, 잽 좋습니다. 계속 뒤쪽 빠져나가는 마르코스. 네. 이런 건 가져다 됩니다. 그랜트도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 거리 밖에 있으니까 킥부터 시작해서 거리 좁히고 공격하는데, 마르코스가 반응이 좋을 뿐입니다. 네. 가드 반응. 지금도 바디에서 시작했는데, 커버링 두텁죠. 그렇다고 마르코스의 큰 공격이 닿지도 않았거든요. 맞아요. 니키 시도. 주고받은 거는 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랜트의 전진 쪽에 점수를 줄지, 마르코스의 테크니컬한 아웃파이팅에 점수를 줄지. 자, 몸쪽을 잘 한번 건드려줬습니다. 또 한번 시도합니다. 크게 휘두르면서 커뮤니케이션. 근데 커버링. 멋진 엘보. 자, 야이르 로드리게스의 엘보인데요. 네. 자, 지금도 거리 좀 좁혀졌죠. 네. 안면 하나 건드려줬고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네. 조금씩 들어갔는데. 하지만 저 잽이 정말 성가십니다. 자, 좋은 카운터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몸쪽. 또 잽. 한 번 몸. 그렇죠. 여러 개 볼륨으로 또 응수하는 그랜트. 출혈은 살짝 났습니다만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대놓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랜트 이제. 하지만 잽으로 또 대놓고 돌려주는 마르코스. 네. 아, 이건 이제 숫자가 좀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 다시 한번 몸쪽. 자, 들어가고 있는 그랜트, 데이비 그랜트 또 한번 몸쪽입니다. 맹렬하게 한번 밀고 들어가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안면. 카운터. 남은 시간 1분. 그렇죠. 하지만 그랜트는 역시 마음이 꺾이지 않죠. 네. 계속 갑니다. 이거 마르코스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네. 자, 들어갑니다. 그랜트 계속 몰고 있는 그랜트입니다. 다리 잡았는데! 정말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잡아서 싱글렉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죠? 자, 버티고 한번 채우고 있는데요. 바로 거의 돌았습니다. 빠져나갔죠? 자, 빠져나간 건 그랜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펀치로 밀어보시겠습니다. 그랜트 네. 이 기세가 어쨌든 피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맞받아칠 수는 없는 현재 마르코스고요. 3초 그리고 마지막 타격을 뻗으면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네. 이제 경기는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Ladies and gentlemen, after three rounds, we go to the judges' scorecards for a decision. Anders Olsen scores the contest. 29-28 Grant. 스플릿이군요. Clemens Berger scores it. 29-28 Marcos. And Cesar Wojciechowski scores the contest. 29-28 for the winner by split decision and still undefeated. 연승을 이어나가는 다니엘 마르코스가 스플릿 디시전으로 승리를 따냅니다. 자, 역시 마르코스의 아웃파이팅 쪽으로 근소하게 갈리고 하네요. Okay, I'm here with the winner, Daniel Marcos. Sir. I know you're excited. Congratulations on a very very close victory. 자, 얼마나 좀 판정에서 확신이 있었는지 이겼다고. Thank you, 이글랑. Thank you, everybody. 감사합니다, 미야기. Thank you. This is the show. Fucking show. Let's go.